제가 이제 알려드린 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각자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예예. 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한번 제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뭐 가만 계시려고 그랬어요. 있는 거 다 해야지 그래도. 와. 아, 대입 쓰는 거서 본 거 같네. 그리고 오늘 꽃 만드실 때는 네. 사방이 보일 수 있는 사방화로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여서 좀 균형을 주면서 넣어주면 어렵지 않아요. 축구를 가져가세요. 가져간 게 아니라 대꽃이 내 거 넘어왔어요. 아, 진짜 가져간 게 아니라 대꽃이 내 거 넘어왔어요. 아, 진짜. 선생님 이거 놔두세요. 제 거를 왜 자꾸 흔듭니까? 아니 왜 남의 걸 가져가요?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제 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CCTV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고 있는데. 제 거예요. 너 내 거 아니? 아, 나 이거 줬는데. 아니 잠깐만요. 어디 있어 내 게. 아 이게 이거야? 아 이거예요? 네. 아, 난 좀 작은 거라서. 아 근데 이게 받쳐주는 게 진짜 어렵다. 이게 스파이럴에 이게 받쳐주는 게 너무 어렵다. 너 많이 잘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장가지 장가지 치고 계시네요. 네. 네 아주. 뭐 이렇게 이거만 쓸 건데. 네 맞아요. 이렇게 가감해야 돼요. 어, 나 보니까 바로 장가지 따라 하시네. 어, 진짜. 이야, 아이고. 아, 가지가 부러지면 안 돼요. 오공범도 있어요? 지금 라이벌 누구예요? 딱 봐도 몰라요? 이미 태현 씨 떨어졌어요. 여긴 이미 그 집 앞 꽃이에요. 여기 그 집 앞이에요. 꽃 자체가 지금. 아 근데 모르죠.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망춘 씨가 1등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1등이다. 약간 베레이션을 나랑 좀 비슷하게 준 것 같은데 이거 반칙이에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꽃이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아 다시 빼야겠다. 아 이거 잘못됐다. 아 근데 이 사이로 지금 이게 아 잘못됐어. 이 사이로 하나 갔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 사이로 이게 하나 갔어야 되는데 지금 카라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카라가 이쪽으로 하나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근데 내 꽃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 와 진짜 와 감각이 뭐 와 예쁜데? 꽃이 좋아서 아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누구 이쁜데 그런 말은 휩쓸리지 마 이건 언론이 아니니까 아 카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니 카라가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아니 근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아 미치겠네 카라 빼야 되는데 카라가 워낙 너무 예쁜 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을 지금 네, 다 잡아먹네 싹 잡아먹네 지금 그럼 저 막근으로 묶을래요 아 이 이게 뭐야? 잠깐만. 내 게 훨씬 예쁘네.
저도 마크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당겨서 꽉 우선 묶어주세요. 끝은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네. 물을 넣을 수 있는 면적으로 막 과하게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 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죠.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옥잠 씨부터 무엇을 어떻게 좀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저는 이제 어떤 그 부캐, 내일 카프 결혼식 어떤 부부의 푸긋푸긋함. 보시면 저는 이게 오물조물하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 이유는 그 신랑과 그 신부가 서로 부둥키면서 꽉꽉 서로 안 웃고 살아라. 오밀조밀하게. 그런 의미에서 그 부케를 내가 지금 이걸 만든 겁니다. 소문나서 뭘 혼자 스스로 하는 것보다 그냥 알려주신 그대로 했는데 일부러 카라는 바깥쪽으로 뺐어요. 너무 중심에 두면은 화려해질까봐 좀 잔잔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전 두 명에서 위에서 보셔야 돼요. 예예어야아자 의미심장한 미소예요. 터로 말하기에 의미심장한. 저는 좀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인위적으로 하기 싫어서 꽃은 꽃밭에 있어야 가장 예쁜 거니까 그냥 그 생각으로 만든 거라. 잠깐만 근데 한 가지 지금 착오한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사방에서 보는 꽃을 보냈는데. 그리고 오늘 꽃 만드실 때는 네. 사방이 보일 수 있는 사방화로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우리 들레시는 기회를 아예 스님 절벽처럼 싹 밀어버렸어요. 봐봐요. 벌처럼 그냥 싹 해버렸어요. 이거는 잔디 깎기 기계가 그냥 지나가요. 이제 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죠? 저희 선생님 한 분 같이 모시고 야, 그냥 우리 심사위원 아까 초반에 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입니다. 와, 이거 화병이에요? 예, 네, 저희 오늘 우승자에게는 이 화병이 가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 정말 이쁜데? 자, 선생님 이제 평가를 해주시죠. 정말 이걸 작품으로 평가해 주셔야 돼요. 이제 결정. 야 이제 오르지. 아직 지금 판단은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걸로 뭐. 자 아니 우리 보면 한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봐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 둘이 들어가서. 두 분의 심사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누가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했고요. 자, 오늘의 우승자는 저희가 많이 본 거는 이제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그리고 두 번째 꽃이 하나하나 오렌지가 잘 되었는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옥잠 씨가 월등히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초보잖아요. 예. 꽃은 예뻐야죠. 그래서 망초킴인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네. 그 우리 망초 씨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의 조화라던가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좀 됐어요, 보면서. 아무튼 인정하겠습니다. 이 물망초 형님. 처음 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시간도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만들었다는 거는 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는 더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빌레 씨?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꽃이랑 시간을 보내니까 예뻐가지고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놓으면은 집이 살아날 것 같아요, 화사하게. 집이 죽었었어요, 원래. 야, 그럼 꽃을 배우면서 좀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송세양이 좀 투박했는데 하나하나 다 조합을 생각해야 돼요. 취미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세요? 네, 뭐 저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될 때 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저는 이제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좀 길러졌고 감각적인 그런 게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느낌, 센스 이런 게 길러진 것 같아요. 살짝 거만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네.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힐링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가 선의의 경쟁과 선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만든 걸 누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남성분이면 남성분, 여성분이면 여성분 한번 도전해봐라! 너무 어렵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꽃을 만드는 저희처럼 항상 꽃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좀 행복한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네. 이때 나오는 노래가 있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고 사진을 찍을까 진짜? 원래 이런 사진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누구한테 준다. 사이월드 할 때. 응, 이렇게 그런 거. 이거 설마 자동차? 지난해 일생생활은 RC카였지. 아, 근데 아시카 좀 시시한데. 오! 차! 아시카! 오! 차! 오! 오! 아시카! 오! 오! 저거 뭐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18초를 하시면 네. 제가 스태프분들한테 음료도 할게요. 실패하면 바로 카드 올려놓으시고. 네. 하실 수 있겠죠?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오. 자, 갑니다. 자, 도전!